광주 지하철 1호선 문화의 전당역에 왔는데요. 샤이닝 스타 속의 장소를 갈 거예요. 그럼 빠르게 찾아가 볼까요? 고고! 어디 있는 거지?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잘 모르시겠다고요? 광고판에 가려져서 그런가? 짜잔! 아시겠어요? 샤이닝 스타 속 장면을 설명해드리자면 루엘이가 저랑 시아랑 처음 만나서 자기 땅이라며 우겼던 그곳! 헨델이 진에게 제 매직 에이전트를 찾았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그곳! 어린 시절 노래를 잘 못 부른다며 친구들이 저를 비난하자 홀로 도망쳐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았던 그곳! 소심이가 저 나라에게 자극을 받아 밤늦도록 열심히 연습을 했던 그곳! 현우 오빠에게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제가 직접 만든 초콜릿을 주었던 그곳! 크림 왕국의 국왕이 샤이닝 스타 스쿨에 감탄했던 그곳! 바닐라가 자신이 시녀인 것을 숨기다가 저에게만 털어놓았던 그곳! 바로 그곳이잖아요! 기억하시겠어요? 광주 사랑방이라고 해요. 올라갈 수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와 보니 도로변이랑 여기저기를 볼 수가 있네요. 맞은편에서 보니 이렇게 더 잘 보이는군요. 우와!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아하! 시민들이 구시가지에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바라볼 수 있으며 동시에 버스 정류장의 기능도 할 수 있는 콜리를 계획하여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시간의 경계 위에 서 있고 작가는 그러한 특성을 살리는 공간을 만드는 데에 중점 둔 프로젝트인 거구나. 그럼 다음 샤이닝 스타 투어를 기대해 주세요. 안녕! 샤이닝 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